이번 시간 간단한 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연주하실 때 팔꿈치가 올라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팔꿈치를 떨구듯이 내려주세요. 그럼 어깨에 들어간 힘도 일부 빠지면서 손도 편해집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연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 너무 꽉 붙여서 연주하려고 하시려면 되려 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 팔꿈치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미 어깨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원래 이게 편한 자세잖아요. 팔꿈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가죠. 이 상태로 힘을 주면서 연주를 하시니까 소리도 뻑뻑하고 연주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떨구듯 내려주세요. 팔꿈치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미 주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팔꿈치까지 같이 이렇게 몸을 써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몸이 굉장히 늠름하게 보이죠. 이런 분들이 팔꿈치를 내리시면은 훨씬 더 연주가 수월해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랜 습관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 팔꿈치를 내려줌으로써 힘이 한 20-30%는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팔꿈치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훨씬 더 시원하게 잘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깨에 힘이 빠지니까 입의 힘도 풀리면서 바람이, 호흡이 쭉 잘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려오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오른쪽 손목도 편해지실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연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손목 보이세요? 이미 꺾여 있어서 불편하게 돼 있는데 팔꿈치가 내려오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새끼손가락이 머셨던 분들은, 이 키에서 새끼손가락 머셨던 분들은 팔꿈치 내리면서 훨씬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연주하시면서 팔꿈치가 점점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자꾸자꾸 내려서 연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실 거예요. 편안한 연주는 편안한 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시면서 몸에 힘을 뺀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바꾸시면은요, 조금씩 조금씩 연주가 수월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오늘 팔꿈치부터 내려서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